갓길에다가 차하고 차 사이에다가 텐트를 쳐놓은 사람들은 단속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위험하니까는 캠핑하지 마라. 아니 여기는 좀 자면 어때요? 진짜 얘네가 국내에 산다고 해서 자기는 특권이 있는 것 같아. 여기 얼마나 와요? 차박하는 사람들이? 한 4,500대 와. 엄청 잘 생겨. 주머니 휴대폰들 다 깔려있어. 아, 주말이면 뭐 항상 이렇죠. 토요일 날 나 오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못 올 때가 많았거든. 거기에도 너무 좋고 화장실에도 일단 씻고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게 너무 편해서 주차하기도 편하고. 땡기 보니까 엄청 차박하는 사람이 많아서 주차하기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. 주차가 안 돼서 들어와서도 한 15분 정도 계속 돌면서 기다렸다가 주차를 했던. 취사도 괜찮아요? 예, 취사 괜찮아요. 그러니까 여기 다 해먹잖아요. 어지럽지만 안 하면 되죠. 새벽에 저희가 일찍 출근해서 보면은 넘쳐있어요. 그냥 쓰레기통에 쌓여있어요. 이렇게 쓰레기를 새벽 4시에다가 왔다 버려. 밥수도 버리고 상수도 버리고. 야, 뭐라고 할 수 있어? 장난이 아니에요. 현수막을 붙여놓고 계도를 해드리는 거 말고는 저희가 하는 거는 따로 없어요. 불법이라고 해서 저희가 단속을 한다라고 해봐야 소송밖에 없거든요. 여기는 지금 사업안이나 차박을 이용한 캠핑이 금지된 지역에서 차박을 하셨거든요. 신분증 한번 주세요. 다 단속할 거예요. 신분증 한번 제시해 주세요. 아니, 저 얘기해. 네, 신분증. 아이고, 신분증 없어. 저희가 과태료 부과할게요. 뭘 한다고. 야영이, 야영행위로 과태료 부과합니다. 국립공원 내에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 야영이 가능하신 거예요. 대학이니까 왔는데 이게 진짜 너무 웃기네요. 아니 여기서 좀 자면 어때요? 진짜 불응하시면 저희는 촬영으로 끊습니다. 끊으라고 그래. 네. 아 무슨 20만 원 내라 그래요 사장님? 여기서 잠을 한번 잤다고. 이곳 주차장은 캠핑카, 카라반, 차박 등 야영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. 과태료 20만 원 부과됩니다.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 안에서 취사도 지금 불도 피우셨고 지금 이제 여기서 지금 잠도 주무신 것 같은데 차박도 하셨어요. 지금 자연공업법 27조 1항 위반하셨어요. 과태료 부과될 거예요. 지금 안 들어가요? 차 안에서 한 것도 취사예요? 전부 다 들어갑니다. 왜 이렇게 싸우고 난리예요. 저리 가요. 아이들은 여기서 있겠고 하고 낚시를 갈 수 있으니까 캠핑 금지라고 써놨는데도 그것도 제재를 안 하시니까 다들 뭐 너나 뭐 다 피고 그냥 하시는 것 같아요. 계세요.
여기 쓰레기 이게 치우갈 거예요. 일단 보기가 좀 안 좋으니까 좀 정리를 해 주시면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이 쓰레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그 머리가 아파요. 거지 마! 쓰레기 봉투 해놨어요. 아 그거 나 그럼 머리 좀 달래. 이거 좀 쓰고 나야. 이게 말 안 되는 거야. 이런 거 하나만 있으면 여기다 다 놓고 가, 안 갖고 가. 근데 여기 나와서 잔소리 하야요. 잔소리 안 할 수가 없어. 관리할 수 있는 저 인력인 제한이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좀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. 또 행정청이 아니라서 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할 수 있는 또 권한이 없어요. 저 하늘 보면서 이렇게 바다 보면서 이런 데가 호텔도 좋지만 좀 약간 답답하고 그런 게 있어. 사람들이 이렇게 차 있길래 여기는 차도 되는가 보다. 그리고 와서 이제 치는 거야 우리. 장기적으로 이제 차박이나 뭐 이제 대놓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재나 이런 부분 계도를 좀 하고 있고요. 마을 발전을 위해서는 여기 와서 이제 어떤 소비를 해야 되는데 대형마트에서 그냥 싹 사다가 해먹고 와. 근데 해먹고 여기도 해먹고 좋은데 쓰레기 그대로 다 타고 그게 불편한 거예요. 커피길을 우리도 폈어요. 원래 하면은 안 되거든요. 저기도 아는데 너무 추워가지고. 대한민국 사람 어디 누구든지 가서 즐길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게 바다지. 자기네가 거기서 동네에 산다고 해서 자기는 특권이 있는 것 같아. 밤 10시, 11시 이후에 뭐 폭죽을 너무 많이 터뜨린다든지 술자리가 조금 너무 흥이 좀 해서 뭐 노래를 부른다든지 막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분도 많고 그 다음에 음식물 그 옆에다 주변에다가 버리고 가는 분들이 좀 종종 있더라고요. 마을 차원에서 여기 민머리 해독장 지금 손님이 간 다음에 청소를 하고 있는데 쓰레기가 좀 많이 나오나요? 엄청 많이 나오죠. 1톤 차로 주말 같은 경우 한 5대 정도 나와요. 안녕하세요. 차로 불 안에다가 피우세요. 요거 있는데 왜 여기다 피우신 거예요? 아 이거 버린 거예요. 근데 이게 불이 갑자기 살아나가지고. 다 긁어내야 돼. 삽으로 바꿔서 다 긁어내야 돼. 안 그러면 저는 또 나무에 못도 있고 엄청 위험해요. 그러니까 저희들은 바람은 그냥 딱 한 가지예요. 그냥 여기 와서 놀다가 그냥 그 자리 그대로 놓고 가시는 게 저희들이 제일 바람하는 건데